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쪽지로 질문, 네이버 쪽지로 질문 왔는데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쪽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잘 보시다가 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팀노바 관련해서 블로그 글들이 유튜브 하기 전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그러니까 팀노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산에서 10여 년 계약교직 생활을 하다가 올 2월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늦깎이 취준생입니다. 팀노바 팀에 찾아가서 문의하고 싶지만 거주하는 곳이 경남이라서 아쉬운 대로 여러 가지 글을 통해 공감과 이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되어 쪽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번.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종류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2019년 2월 퇴직하여서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나이가 걸립니다. 39살의 나이에 직업 학교를 찾으니 거절하듯이 하는 곳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는데, 젊은 분보다 열심히 해서 취업률이 높은 희망 파트나 8에서 10개월 과정을 추천해 주세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취직이 될까요? 어려운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2번. IT 쪽 취업이 어렵다면 학교에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지도 과정으로 어떤 교육이 적절한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IT 쪽 관련해 추천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일단은 아직 뭐 이쪽에 재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니까 막 된다 이런 느낌을 하기에는 좀 개발자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집에 하자가 좀 많아가지고 집에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고치려고 보는데 그 고쳐준 아저씨가 60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기 같은 거 나간 것도 고쳐주고 막 이런 거. 또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베란다 막 타일이 막 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쳐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 나이 드셨어도 그 기술이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죠. 아, 우리는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를 좀 먹고 좀할수 있는 직업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쪽지를 보고 생각이 좀 많아져서. 근데 사실은 나이가 되게 많아진 다음에는 추천하지 않는 게, 특히나 지금처럼,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시던 분이 하시면은 돌파구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잘 맞는지 모르는 상태다. 본인이 여기에 잘 맞는지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도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비지원 같은 데에서는 안 받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9살에 배우시면은, 한 10개월이나 뭐 이렇게 배우시면은, 사실상 40살인데, 40살에 신입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공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개발 쪽을 추천드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셔도, 그 수요를 찾으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신입들도 많이 배워서 오잖아요. 그 신입개발자 못지않게 적게 받으셔야 되는데, 좀 IT 업계에 제가 청강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면 가끔 이제 청강 오거나 여기 학생들도 경력자들이 꽤 있어요. 그 경력자들이 여기 오는 경력자분들 보면 보통은 그렇게 막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면은 돌파구가 없어서 답답해서 팀노바에 오는 이렇게 현업 개발자들이 꽤 있는데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보편적으로 그 연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막 1년 반한 친구는 뭐 연봉이 뭐 2,300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3년 했는데 2,600이었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업계거든요. 근데도 걔가 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연봉 받고 하실 수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2,800이 아니에요. 28살 뭐 26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되게 많고 그런 수위에 오케이 하는 개발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이걸 도전하셔가지고 40살이 넘으신 분들이 신입으로 왔는데 2200, 2000, 뭐300 이런 식으로 받고 하실 수가 있나요? 심한 경우는 2800 시작한 사람도 꽤 많아요, 요새.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살의 신입이면은 적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받아본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IT 업계가.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40살의 신입은 사실 이게 상상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하시고 있다거나 뭐 이러면 얘기 잘 해봐서 경력 쌓아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조건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막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나이 들어서 할 만한 거막그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직업을 좀 추천해드린다면, 그 50대 들어서도 할수 있는 게그 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어떤 뭐 복지 같은 거 하는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그쪽은 또 나이가 좀 있어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그래가지고 50대신데 그거 따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업하시다가 쫄딱하시고 그뭐 할까 생각하다, 뭐 택시 같은 거 할까 하다가 뭐 그런 거, 그마저도 좀안 되니까 이제 그 복지 그거 관련해서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업을 찾는 그런 중년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충격 받죠. 39살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선입견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막 추천을 해준다? 굳이 추천을 해준다면 수요가 가장 많아서 그 어떤 갈 곳이 많을 만한 곳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웹개발이죠. 그래서 웹개발에서 뭐 JSP나 뭐 이쪽에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좀 저자세로 가셔야 될 거예요. 나 뽑아주면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계약교직 하시고 뭐 이렇게 끝나셔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쉽네요. 자, 2번. IT 쪽 취업이 어렵다면 학교에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지도 과정으로 어떤 교육이 적절할지 추천드립니다. 아, 소프트웨어 지도 과정, 지도교사. 그 초등학생들 뭐 그런 거 하긴 하는데, 그쪽의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아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 있나?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쪽은 잘 몰라요. 그 취업 제그저 저한테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강사를 직접, 제가 교육을 한 개발 그 잘하는 친구들 팀노바 내부에서 스카우트해서 쓰거나 그 팀노바 출신 중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강사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알려줘서 이제 강사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취업하는 프로세스는 뭐 어떻게 되냐면, 뭐 잡코리아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치시면 강사 많이 모집하는데, 보통 정규직보다는 약간 그 과목별로 이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쪽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 거기 옛날부터 저한테 연락 많이 왔었어요. 한 20대 한 중반 때부터인가, 막 그때 10년 전부터 이제 막 연락 계속 왔어요. 제가 막 학생 가르친다고 이제 뭐 이렇게 글 올리고 막 그러니까 연락이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충 강의 사료 들어보고 막 계약 조건 들어보니까 이게 과목마다 다르고 막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남들 되게 많은 수요가 많거나 막 이런 강의는 그 수요가 많은데 강사가 많이 없어 이러면 최고 대우를 해주긴 해요. 근데 그때 얼마였지? 3시간 강의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시간당 한 4, 5만 원 준다 그랬으니까, 뭐 3시간 강의하면 뭐 15만 원에서 한뭐 2, 30만 원 사이였겠죠? 그건 좀 오반가? 그 정도는 안 주나? 근데 한 4만 원 정도 불렀던 거죠. 4만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 시간당.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아이폰 강사가 너무 없어서 부른 거 같고, 지금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뭐지? 뭐 캐드인가? 캐드랑 뭐 그냥 되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사가 많은 그런 쪽? 그런 쪽은 그때 막 1, 2만 원 불렀었는데, 이제 계약직이라는 게 문제죠. 계약직 이제 진절머리 나실 텐데.
근데 이제 지도 교사 강사 과정? 뭐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거의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딱히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데, 약간 팀노바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그 교사 수요, 그러니까 교사 수요에 따라서 그 약간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교사 수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의무가 되면서 그런 거 그거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고 하시면 소프트웨어 지도 과정 있는데 공부하시는 걸로 추천하고 싶은 건 그냥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 타겟팅인지 중고등학생 타겟팅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공교육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아마 그 기초교육 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 스크래치나 뭐 이렇게 그 아니면 아두이노라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이제 그런 거에서 조그만 디바이스로 하는 건데 아두이노 같은 그런 교육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이런 코딩 교육을 하거든요. 하드웨어랑 연동을 해서 그 요런 거를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코딩 교육 중에 이제 초등학생 코딩 교육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디바이스 아까 말한 아두이노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래치 같은 거,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 같은 거, 그거 교육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은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라서 지금 그렇게 교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도 않으니까 막 이렇게 조건이 막 좋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수요가 있을 거라 저는 예측이 됩니다. 아니면 정원되면 사교육 같은데 있죠. 초등학교 사교육 같은데 그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MIT 스크래치랑 아니면 아두이노나 아니면은 그런 툴 같은 거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초등학교에 그 어떤 기업이 코딩 교육용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랑 이제 컴퓨터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초등학교 애들 딱 가르치는 그 키트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점유율도 한번 알아보시고 요즘 어떤 걸 많이 쓰는지 초등학교에서 그럼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거를 교육해주는 곳에 가시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교육이랑 지금 이제 성인 쪽에서 실무에서 하는 교육이랑 조금 달라서요.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신다 막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